자,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지만 여야 간에 지금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김영철 귀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상당히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을 주범으로 법정에 불러세울 수 없다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라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철이 올 때는 개구멍으로 들어오더니 나갈 때는 반대 차선으로 달려 주행난을 쳤다며 화를 냈습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선 2박 3일 동안 김영철을 불러들인 이유가 뭐냐며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며 극진히 시중만 들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SK가 숙박비 지불 형편도 되지 않는 김영철에게 과도한 국빈급 대접을 했다며 최태원 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일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한 채 협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표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품격도 없다며 제1야당의 대표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도덕한 표현만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마저도 부끄러워할 만한 막말 대잔치에 참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 같은데 오늘 법안 처리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국회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김영철에 대한 현안 질의를 거부하면 토탐 대실할 수 있다며 오늘 국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당은 아직 국회 보이콧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는 반쪽 국회가 됐고 결국 3월 임시국회는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봄은 왔는데 국회는 봄은 멀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한국당이 법안에 합의를 안 해주면 지방선거 혼란은 물론 국정 공백까지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제발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